자, 이제 이분들 앵글의 그또 유명한 작품으로는 오달리스크라는 그 터키 하렘가의 그 여성을 그렸던 이 비대칭적으로 아주 그 비이성적으로 허리가 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능적이죠. 이거는 이제 오리엔탈리즘 같은 이 그림의 느낌들 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주 그 관능적이죠. 우리는 보통 다리가 길어야지 이제 관능적인 줄 아는데 이렇게 허리가 긴 모습에서 그 아주 미학적인 그 앵글의 그 독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여자가 우리를 이제 관람자를 꼬나보고 있죠. 신고준주의 그리스 방식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런데 1863년 에두아르 마네는 올랭피아라는 이제 좀 현실적인 더욱 현실적인 여자를 그렸죠. 머리에 저렇게 꽃을 꽂고 있고 매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. 1853년에 이제 그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춘희가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메인에 등장하게 된 거죠. 약자와 여자와 매춘부는 가장 약자란 뜻이 좀 밑바닥 그 삶인데 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. 다 벗고요. 굉장히 좀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. 이 누드라기보다는 모든 어떤 전복을 의미하는 고양이는 항상 그 성의 상징이고 요 까만색인데 잘안 보이는데 고양이였죠. 자,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 화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티치아노에서 그려졌던 것들이죠. 뭐 보티첼리도 있고 티치아노도 있고 이건 누굴까요? 예, 야수파 그림입니다. 야수파는 이제 뭐 근대에 가까운 화가고 예전에는 르네상스 그리고 이거는 그 마라의 죽음 다비드 이건 또 다비드예요. 다비드는 딱 그림이 이제 앵그러는 이제 많이 다르죠. 마라의 죽음 1793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4년 정도 후에 그 그림이네요.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알프스 산에서 그 모습이죠. 이게 이제 연출된 거예요. 다비드도 베토벤처럼 그 처음에 그 정말 공화정 최고의 이제 리더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또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저 그림 그린 걸 굉장히 후회했죠. 다비드. 같은 시대의 화가인 다비드의 그림을 보면 완벽한 신체 비율인 캐논. 이게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도 활용되는데, 캐논으로 그려진 것을 알수 있다. 아, 이 그림도 나왔네요.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그 오페라 살롱.